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또 이렇게 왔습니다. 네. 북한강철교 예전에는 문이 닫혀 있었는데 이렇게 아이고 문이 열려 있길래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카세트 오디오 이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CD도 있고 편지도, 편지 손길. 성남고등학교 2학년. 제 이름도 하나 써놔야 될 것 같아요. 인기 유튜버 성구 다녀감. 이렇게 마음꽃 편지 쓰기. 제가 또 좋아하는 성경 전서. 네. 아가페 NIV 같아요. 찬송가와 함께. 네. 영어 공부 한번 할까요? 자, 명상, 메디테이션, 그죠? 네. 뭐, 그림도 있고요. 네, 좋네요, 이 동네. 또 들어올 수 있을런가 모르겠네요. 훌륭한 산사에서 듣는 클래식. 아, 일단 나가서. 가자. 하늘도 파랗고요. 자전거도 별로 없네요. 사람이나? 잠시만요. 제가 뛰어보고 갈게요. 아, 사람이 없네, 다행히. 여기 앉아서 이제 커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좋은 날이에요. 바람도 불고. 짠. 아이고, 과연 오늘은 무엇이 한데 지나가야 되는데, 예, 지나가긴 힘들 것 같아요. 파업이 좀 심해서. 이 경의중앙선 한 시간에 한 대씩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줌도 되네. 와, 이거 신기하네. 와, 최대인가 보다.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예전에 한번 저기 뭐야 선크림을 하도 많이 바르고 저기 찍어서, 네, 사람들이 깜짝 놀란 적이 있어가지고 선크림을 웬만하면 조금씩 자제하면서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선크림 저도 나중에 봤는데 얼굴이 완전 귀신처럼 하얗더라고요. 강씨처럼 깜짝 놀랐어요. 네. 뭐가 지나간다. 볼까? 볼까요? 차는 안 지나다니고 저거 뭐가 시험 운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옆에도 이제 사진 작가 한 분이 계셔가지고 사진 작가님께서 사진 찍고 있는 거 제가 더 길게 옆에까지 찍게 보는 것 같아요. 흔들거리네요. 잘 나왔나 보겠습니다. 커피 한잔 빠는 걸 이렇게 보여드리고. 어우, 바람 불어서 이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따 또 올려드리겠습니다.